아침 일찍부터 열심히 침을 갈고 있는 한 남자. 잘 갈린다. 이 남자는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대민서 참봉 의관 허임이었는데요. 예까지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대침이 녀석 잘했다. 메스. 한편 현재 서울 흉부 외과의사 영경은 클럽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있었는데요. 조금 뒤 후배 민재의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오던 중 영경에게 찝적대는 한 남자. 같이 가. 제대로 빠기친 영경은 오늘 피를 아주 제대로 보겠네. 그리고 곧바로 호두 깨기를 시전합니다. 아, 별 것도 아닌 게. 영경은 응급 환자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향하는데요. 환자 어딨어? 어, 선배. 환자 어딨냐고. 아, 맥박 130입니다. 영경이 환자를 확인해 보는데 그리고 수술방 잡고 맞출까 연락해. 근데 수술은 누가? 내가.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무사히 수술을 잘 끝냈죠. 불렀더라! 병판 대감이 허임을 찾아왔는데요. 무슨 일이시오? 네가 침을 잘 논다기에 병판 대감께서 친히 여기까지 오셨다. 하지만 저 뒤로 서시지요. 정녕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로다. 어인 말씀을요. 누구보다 백성의 아픔을 내 것처럼 여기신 훌륭한 분을. 그럼 살펴가십시오. 내 오늘 일은 반드시 후회하게 해주마. 그만 가자. 한편 영경은 VIP 병실로 향합니다. 최영경, 이 수술 네가 맡아. 교수님? 조금 뒤 영경은 하라에게 어색한 인사를 건네는데요. 안녕. 하라는 삐딱한 환자였죠. 하라야, 점심 맛있게 먹고 오후에 보자. 허임이 갑자기 침을 내려놓은 이유는 종쳤어. 딸이. 조금 뒤 허준이 해민서에 찾아왔는데 너의 침구슬이 대항할 자가 없을 정도라 하더구나. 과천의 말씀이십니다. 허준이 찾아온 이유는 주상전화의 편두통 때문이었죠. 오히려 약보다 낫다고 봅니다. 근본적인 치료라고는 볼 수 없지. 가난한 민초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의술이지요. 그러면 주상전화의 경우는 어떠하냐? 그리고 다음날 입궁할 준비를 하는 허임. 이 역사적인 순간을 누가 함께 할 것이냐. 허임은 수상한 침통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인물들이 헌칠한 것이. 이때 의원님. 그래 나가봐. 조금 뒤 의원님. 아이를 업고 온 한 남자. 제 딸 좀 살려주시오. 다른 의원에게 가보게. 서두릅시다. 아이고 의원님. 예. 허임은 떠나기 전 아이에게 귓속말을 하죠. 아이고 의원님 좀 살려주시오. 궁에 도착한 허임 곧이어 주상전하를 치료하기 위해 침통을 꺼냅니다. 그런데 허임이 침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이상하게 계속 손이 떨리기 시작하고 다시 시도해보지만 손의 떨림은 계속되는데 대체 왜 그런 것이냐? 그것이... 그런데 이때 결국 허임은 한순간에 죄인이 되고 맙니다. 죄인이 도주했다! 도망치기 시작하는 허임. 허임은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허임이... 조금 뒤 광군에게 둘러싸이는데 그런데 이때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을 맞고 허임은 다리 밑으로 떨어집니다. 허임은 이대로 죽는 것일까요?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허임은 멀쩡했죠. 그리고 이곳은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 서울이었는데 괜찮아요? 허임은 무작정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늦은 밤 허임은 클럽 앞에서 한 남자가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저기요. 도와주세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쓰러진 남자에게 다가갑니다. 병자 좀 잠시 보겠어. 허임은 진맥을 한 뒤 곧바로 침통을 꺼내어 침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그를 제지한 사람은 바로 영경이었죠. 이봐요, 미쳤어요? 영경은 허임을 밀쳐내고 직접 응급처치를 시작합니다. 조금 뒤 환자가 의식을 되찾았죠. 일단 급한 위기는 넘겼습니다. 구급차를 보고 깜짝 놀라는 허임. 시내병원으로 가주세요. 네.
뭐 할 말 있어요? 뉘시오. 아까 못 들었어요? 허임이 계속 질문을 하며 귀찮게 하자 영경은 영업이든 작업이든 때와 사람을 봐가면서 이봐. 민재야. 허임은 영경을 따라가는데요. 잠깐 거기 서보시오. 건너편에 있는 영경을 보고 무작정 길을 건너는 허임. 그리고 영경은 버스에 치일 뻔한 허임을 보게 되고 이때 영경은 갑자기 쓰러집니다. 일로 뭐야? 곧바로 영경에게 달려가는 허임. 정신 차려보셔 이모. 진맥을 한 뒤 침을 놓으려고 했지만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이 그를 수상하게 생각하자 잠시 고민하던 중 이때 다행히 구급차가 도착을 합니다. 혹시 보호자세요? 그렇소. 일단 병원으로 옮길게요. 구급차를 처음 타보는 허임은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요. 허임도 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는데 결국 누구? 안으로 따라오세요. 병원의 모든 것이 낯설고 신기해 보이는 허임. 같은 시간 영경은 아직 깨어나지 못했는데 젊은 남자던데요? 혹시 남친? 네? 남친요? 이때 허임이 등장하죠. 저기 옵니다. 누구? 저. 진짜 영경쌤 남친이에요? 남친의 뜻을 전혀 모르는 허임. 그렇소. 조금 뒤 영경이 깨어납니다. 어디 안 좋아요? 어떻게 된 거야? 뭔가에 엄청 충격받아 절도하셨고요. 오하라는? 지금 남 걱정할 때 아니거든요? 그리고 후배 민재는 허임 얘기를 하는데 선배 남친이라고 막 어디 있는데? 생명의 은인인 그 인간. 그 인간은 지금 신문물을 접하고 있었죠. 죽을 찔렸습니다. 그 시각 영경은 옥상 정원에서 놀고 있었대요. 쌤이 한 방 먹었네. 여전히 하라는 삐딱한 태도를 보입니다. 또 그런 장난 쳤다간? 그랬다간 뭐. 아줌마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걱정 마. 내가 너 꼭 살려. 아침에 보자. 다음날 허임은 꿀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내 남친. 갑자기 잠꼬대를 시작하는 허임. 그래서 내가 공원 여행을 처음 봐. 영경이 다가가서 한마디를 하죠. 혹시 그 여인이 나니? 그 여인이 웬... 처자! 가면 간다고 말을 해줘야 할 것 아니오. 괜찮으시오. 허임은 영경을 졸졸 쫓아가는데 아, 그쪽 일하는 데가 어디예요? 클럽 로즈? 허임은 해민서에서 일했었죠. 헤라! 헤라가 아니고... 아, 이 정도면 이거 범죄인 거 몰라요? 이쯤에서 그만하고 돌아가시죠. 아시겠어요? 그런데 배가 많이 고팠던 허임. 여기 국밥 한 그릇이 얼마? 영경은 허임을 데리고 직원 식당에 가는데 이걸로 어제 일은 퉁. 고맙소. 다음 분! 허임은 고기 반찬을 보고 침을 흘리죠.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라가 나타났죠. 왜 그렇게 보느냐? 하라가 고기 반찬을 계속 쳐다보자 허임은 같이 뜨자꾸나. 조금 뒤 영경이 뛰어오는데요. 오하라. 하라는 지금 금식 중이었죠. 하지만 아 배불러. 아저씨 땡큐. 곧바로 영경은 하라를 찾으러 가고 허임도 뒤쫓아가는데 대관절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리 화를 내시오. 밥 다 먹었죠? 그럼 당장 병원에서 나가요. 조금 뒤 영경은 통화를 하던 중 응급 환자가 실려오는 것을 보게 되고 또다시 과거의 끔찍했던 한순간이 떠올랐죠. 갑자기 속이 울렁거리는 영경은 화장실로 뛰어갑니다. 갑자기 왜 이래? 그런데 이때 괜찮아. 미쳤어요? 어디 따라 들어와요? 허임은 영경이 걱정되어 따라온 것이었지만 영경은 여전히 그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원하는 게 뭐냐고요 대체? 손목 좀 주시오. 뜬금없이 진맥을 해보겠다는 허임. 잠시만 돼요. 그런데 허임의 이거였네. 조금 뒤 영경은 보자 하니까 지금 봐. 보안실이죠? 허임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갈 궁리를 하는데요. 목이 마르니 신고하기 전에 가시죠. 포기하고 돌아가는 척 하다가 다시 시도하죠. 이 사람들이. 조금 뒤 하라가 허임을 보고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거기서냐? 영경쌤이랑 무슨 사이? 나 그 처자 남친이다. 남친 대박. 그런데 이때 오하라!
영경이 도착할 때쯤 하라는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합니다. 허임은 재빨리 뛰어가 몸을 날려 하라를 구하죠. 너 괜찮아? 보다시피. 하라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가버리고 결국 허임만 피를 봤죠. 피! 어쩌겠어?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 위원된 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마지못해 허임을 치료해주는 영경. 간지럽소리다. 조금 뒤 침통을 들고 있는 하라를 발견하는 허임. 흔들 물건이 아니다. 하라는 도망을 갑니다. 그게 안 된다. 그리 뛰면 심장이 안 좋았던 하라는 결국 쓰러지는데요. 여기 병자가 쓰러졌어. 허임은 하라의 상태를 확인하죠. 그런데 심장이 뛰지 않은 것을 확인한 허임은 곧바로 침통을 꺼냅니다. 이번엔 정신 바짝 차리거라. 마지막으로 머리에 침을 놓고 난 뒤 하라가 의식을 되찾습니다. 정신이 드느냐? 나 그냥 죽게 놔뒀지. 이때 오라! 하라 괜찮아? 조금 뒤 영경은 허임에게 고맙다는 말은커녕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데요. 고맙다는 말을 안 해. 이런 미친 새끼. 팔 좀 다친 게 그렇게 억울했니? 어떻게 애를 뛰게 만들어? 어떻게? 너무나 황당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는 허임. 왜 이러시오? 허임은 억울하기도 체포되는데요. 나 진짜 탈 수가 없어. 이거 다 힘들어. 이름 허가임이요. 듣는 그대로 허가임이라고 적는 형사. 쫑져보십시오. 민증이 있을 리가 없는 허임은 호패를 건네죠. 그때 이름도 있어. 안 그래도 오늘 컨디션이 흡을 거시기 한디. 조금 뒤 허임은 묘책 하나가 떠올랐는데요. 꽤나 무리를 하신 모양입니다. 일세 과하게 써서. 이 양반님. 그런데 야 이 새끼야, 너 어떻게 알았어? 거시기 잘못되면 뒤집니다. 형사는 허임을 믿어보기로 합니다. 병자가 의원을 믿어야 의원도 제대로 침을 넣는다. 팽팽해지면 그때 다시 뽑고. 이때 영경이 들어오는데 허임은 영경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죠. 미친놈은 아닌 것 같고. 이보시오, 사람은 어찌 보고. 허가임 씨. 허가임이 아니라 당신 누구예요? 내 이름은 허가임이 아니라. 허임은 자신에 대해 열심히 얘기를 해보지만 영경의 반응은 농자들 돌보면서 아직 이보시오 얘기하고 있지 않소? 그 침이 장난이야? 그러다 사람 진짜로 죽을 수 있다는 거 몰라요? 다신 그딴 짓 하지 말아요. 이보시오, 이보. 영경은 가기 전에 약을 챙겨주는데요. 하루 식후 세 번, 내일 병원에 오는 거 잊지 말고요. 나를 그렇게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오? 다 나을 때까진 의사인 내 책임이니까. 그리고 영경은 먼저 집으로 가고 갈 때는 있냐고 묻지도 않고 가네. 이 암은 묵을 곳이 없으려고. 하지만 잘 곳이 마땅치 않았죠. 아무도 없으니까! 어이구. 무작정 배를 눌러보는 허임. 이모! 어떤 놈이 장난이야! 이 새끼 왜 꼼짝말고 있어! 그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볼일이 급했던 허임은 그런데 이때 넘동에서 뭐냐? 영경의 할아버지 천술이었죠. 왜 그렇게 보십니까요? 미친놈 아닙니다요. 누가 뭐래? 조금 뒤 같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고맙습니다 어르신. 배가 많이 고팠던 허임. 다음날 야 뭐 먹는 거야 이거. 어떤 남자가 너 데려갈지 깝깝하다. 이때 그 정도면 양호한데? 유재야. 재하는 영경을 짝사랑하고 있었죠. 나이스. 야. 그 시각 해민서 한의원에서는 간호사가 허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누구세요? 어젯밤 상한 우유를 먹은 허임은 배탈이 났죠. 잘 나오셨습니까? 자네가 애를 좀 먹을 것 같구만. 아이고 심려가 크셨죠? 황 교수만 믿어요. 예, 그럼. 그런데 수술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하라. 하라야, 집에 갈래요. 밤새 강량하셨으니까 훔쳐먹고 탈이나 나고 아주 꼬시다 이놈아. 조금 뒤 허임은 강아지 울음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아이고 아이고 와서 와서 그 낯선 사람만 봉이 아주 지랄 이엠병 하지 않았죠. 저런 놈이 아닌데. 강아지 이름을 물어보는 허임. 봉만이. 어? 갑자기 허임은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저기 우리 봉만이가 맛있게 먹었던 밥은 바로 강아지 밥이었죠. 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재하의 할아버지는 시내 한방병원 병원장이었는데 지켜보는 눈들이 많다. 병원대로 하면 되죠 뭐. 걱정 마세요. 이 할아버지 실망시키지 마라. 어? 예, 할아버지. 그 시각 허임은 그렇잖아도 내가 그곳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하지만 쫓겨나죠. 아니 내가 뭐 집을 달랬나 땅을 달랬나. 이때 자전거를 보게 되는 허임. 그리고 무작정 자전거를 타고 출발합니다. 결국 허임은 119에 실려갑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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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조금 뒤 영경을 찾는 방송이 나오고. 뭐야? 웬 방송? 나 왔어. 영경은 허임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죠. 이거 갖고 돌아가시고 지금 즉시 여기서 나가요. 조금 뒤 허임은 병원을 몰래 빠져나오는 하라를 보게 되는데요. 아이 거기서냐? 이건 또 누구 때문에 다쳤어요? 누구 좀 만나러 오던 길에. 근데 남친이 무슨 뜻이냐? 이제서야 남친의 뜻을 알게 된 허임. 그래서 그리 화를 냈구만. 이때 영경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고. 아저씨 왜 그래요? 오하라. 왜요? 나 설득하게요? 아니 안 해 그런 거. 대신 약속한 건 꼭 지켜. 살리겠다는 약속. 그리고 조금 뒤 나 수술 받을게. 그래 하라. 나 죽고 싶은 거 아닌 것 같아. 하라는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소녀였죠. 어른 되면 클럽 가서 춤도 추고 싶고 멋진 꿈도 가지고 싶어.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지자. 사실 하라가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이유는 쌤 말고 그 아저씨. 소녀야, 가장 힘들 때가 언젠 줄 아느냐. 살리고 싶은 사람을 잃었을 때다. 그날 밤 벌써 이리 날이 저물었나. 이때 구급차가 들어오는데 오중 추돌 사고가 있었던 것이었죠. 갑자기 영경이 걱정되는 허임. 허임은 응급센터로 가는데요. 조금 뒤 영경이 위험한 상황에 빠진 것을 본 허임. 곧바로 뛰어가 몸으로 막아내는 그 순간 둘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런데 허임이 먼저 깨어나고 조선으로 돌아온 것이었죠. 조선? 조금 뒤 영경은 뭐야 여기 어디야? 이곳이 조선일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하는 영경. 빈속촌이야? 그쪽이랑 나랑 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어디냐고 물어보죠. 대체 여기가 어디냐고요? 비어먹을 왜 하냥! 영경은 전혀 믿지 않았죠. 당신 따라오지 마요. 에헤이씨. 영경은 무작정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고 물어보는데요. 여기가 어디예요? 한양인데. 여기 큰 길적으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뭐. 계속 질문을 하자 남자는 영경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요즘 미친년 하나가 돌아다닌다로. 저기 아저씨 가던 게 가시오. 애쓰시오. 미치긴 저 아저씨가 미쳤네. 아니, 마음대로 해보시오. 허임은 먼저 가버리는데요. 누구한테 화를 내 지금? 조금 뒤 영경은 이제서야 서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그 조선이요 조선. 뭐야 이 여자. 영경은 지금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조금 뒤 영경이 위험에 처한 그 순간 허임이 구해줍니다. 하마터면 교통사고 날 뻔했네. 괜찮소. 영경은 갑자기 서울에서 허임을 만났던 기억을 떠올리는데 그런 죄를 지면 여기서 어떤 형벌을 받소일까. 조선 사람이었어. 그리고 영경은 이만 갑시다. 좀 진정이 되었소. 진정이 안 되었던 영경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데요.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되냐고. 다시 돌아가는 방법 알죠? 모르는 척하는 허임. 아니 어떻게 몰라요? 야, 이보시오 그걸 알면 나의 말로 지금 당장. 당장 가요? 당장 가보시오. 허임은 또 혼자 어디론가 가려고 하고 잠깐만요 저기요. 곧바로 영경은 쫓아갑니다. 나한테 왜 이래요? 시종일관 수성원 사내를 뭘 믿고. 갑자기 작전을 바꾸는 영경. 책임져요. 내가 왜? 다 나을 때까진 의사인데 책임. 응? 하지만
너 때리고 다 비틀고 그럼 기억 안 나죠? 내가 밥도 사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영경을 데리고 가죠. 나 아직 멀었어. 한복으로 갈아입고 있는 영경. 간 거 아니죠? 안 갔어 아직은. 조금 뒤 영경이 나오는데 영경을 보고 눈을 떼지 못하는 허임. 그런데 옷고름이 잘못되어 있었죠. 아니 이렇게. 결국 허임이 다가가서 옷고름을 다시 메어줍니다. 옷고름을 고치는 동안 잠시 허임을 쳐다보는 영경.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시오. 왜 저래 겁나게. 조금 뒤 도착한 곳은 바로 해민서요. 그리고 둘은 몰래 해민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내 잠시 다녀올 터이니 계속 기다리시오. 혼자요? 혼자 두고 안 갈 테니 걱정 마시오. 알았으니까 다녀와요. 허임은 막개가 있는 곳으로 왔는데 막개야 막개야. 막개는 허임이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죠. 님 일어나셨습니까? 하지만 아 찬봉 허찬봉! 허찬봉이라고 부르는 것을 싫어했던 허임. 저놈 시키시고 하여간 오기만 해봐. 다리 뭉댕이 그냥. 이때 허임이 다리를 내미는데요. 그게 왜 네 다리야. 찬봉 말해. 의원님이 그렇게 내뺀 후에. 내뺀 누가 내빼. 그렇게 톡 낀 후에 눈을 불 켜고 의원님 찾는다고 난리. 조금 뒤 누군가 막개를 부릅니다. 막개 이놈. 허임은 급하게 이곳을 빠져나가죠. 나오냐 나와 바빠 죽겠어. 그 시각 허임을 기다리고 있던 영경은 문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로 소리치는 남자를 보게 되는데 누구시오? 정재가 쓰러졌어! 영경은 고민 끝에 밖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그녀시오? 제가 병자를 좀 보겠사옵니다. 곧바로 병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방에서 청진기를 꺼내는 영경. 병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응급처치를 해야 될 상황. 응급처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응급처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때 미쳤어. 조용히 뒤로 물러나 계시오. 오메 허의원님이요.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하자 허임이 아 조용. 병자에게 시침을 좀 해야겠어. 곧바로 침통에서 침을 꺼냅니다. 병자를 잠시 일으켜주시오. 허임은 침을 놓기 시작하고 영경은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 허임이 침을 뽑는 순간 병자가 다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허의원님이요. 또 어디 안 가시는 거죠? 어째 병자들을 두고 발길을 돌리겠습니까. 영경에게 가자고 신호를 보내는 허임. 조금 뒤 둘은 주막에 왔는데요. 아이고 이게 누구야? 아니시오? 아니 근데 이 아씨는 니시래요? 갑자기 허임과 영경은 전해주게 놀이를 시전하죠. 아예 버리고 갔지? 라고 전해주게. 고심 중이라고 전해주게. 아이 진짜 이 양반들이. 아이 아씨! 우와. 그렇게 영경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아씨! 주모는 음식을 준비해왔죠. 뭐 신세 갚을 게 있다나 뭐라나. 아 이 말을 꼭 전해달라던디? 퉁! 조금 뒤 화장실이 가고 싶었던 영경. 왜요 왜? 여기 화장실이 어디야? 그리고 물티슈 뭐라는 거야? 곧바로 영경은 화장실로 향하고 그런데 이때 깍새가 영경을 알아봅니다. 왔는데? 확 지려! 두칠은 영경이 돌아오자마자 아씨! 우리 쪼까 얘기 좀 할라요?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이냐. 두칠은 허임에게 원한이 있었죠. 그 잡놈의 새끼 말이오. 이봐요 당신이 뭔데 말을 막해요. 괜히 휴강걸 보기 싫으면은 그놈 간거 빨리 되쇼. 허임이 있는 곳을 모른다고 하자 두칠은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데요. 아 정말 이 아씨들 얘들아 뭐하냐. 아 왜 이래. 재빨리 피하는 영경. 보통 아씨가 아니네. 무예를 하고서 무기를 쓰고서. 곧바로 영경은 가방에서 무기를 꺼냅니다. 쏜다 아줌마 눈 감아요. 이때 제대로 매운맛을 보여주고 내가 일러주는 대로. 조금 뒤 영경은 주모가 알려줬던 장소에 도착을 하는데 누가 쫓아와요. 저긴 누가. 하지만 이미 두칠이 쫓아왔죠. 허임이 힘으로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는데 결국 이 새끼 같은 놈. 잔뜩 겁을 먹은 영경. 허임이 니는 뭐가지. 잘 가라. 두칠은 창고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니다. 어떻게 좀 해봐요. 뭘 어떻게. 여기서 이대로 죽어요? 뭐하시오. 불을 꺼버려는 영경. 하지만 역부족이었죠. 그런데 조금 뒤 잡놈새 정각이고 어디로 사라졌냐고. 다시 서울로 돌아온 영경과 허임. 돌아온 거야?
괜찮으세요? 저희 좀 꺼내주세요. 둘은 겨우 이곳을 빠져나옵니다. 나도 데리고 가시오. 그 시각 하라는 싫다고 했잖아. 영경이 올 때까지 버티고 있었는데요. 하나 둘 셋. 이때 영경이 도착했죠. 오하라 괜찮아? 늦어서 미안해. 오늘 늦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빨리 시작해. 그렇게 하라의 수술이 시작되고 인공심폐기 돌려주세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영경. 어떻게 됐어요? 잘 끝났습니다. 그날 밤 영경은 허임을 다시 만났는데요. 그런데 찾아. 갑자기 영경은 그게 아니라니까. 안돼. 뭐하는 것이오? 거기서 얘기해요. 거기서. 조금 뒤 영경은 허임에게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죠. 방금 뭐라 했어? 돌아가시라고요. 대간절 내가 무슨 죄를 줬단 말이오? 당신 마음대로 해요. 단 각자 갈 길 가는 걸로. 오케이? 네 누나 오늘도 못 오나 보다. 근데 그나저나 이놈은 영 깜깜 무소식이네. 그런데 이때 그리 오너라. 어르신 좋았습니다. 아이고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8만 7천 원 나왔습니다. 제 조만간 꼭 갚겠습니다. 늦은 시각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는 영경. 그런데 조금 뒤 근처에 왜 여기 있어요? 빨리 하시오.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할아버지가 이 사람 여기 들였어요? 네가 이름을 어떻게 알아? 에이 거보시오. 너는 꼬라진 또 그게 뭐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또 왜 이렇게 얽혀? 다음날 열심히 침을 갈고 있었는데 조금 뒤 영경이 나오죠. 이제 나가시오? 여기 눌러 앉으시겠다?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곧 나갈 터이니. 또 보는 일 없길 바래요. 허참봉 나리. 지금 뭐라 했어? 허참봉? 하라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는 영경. 금방 회복할 수 있겠다. 쌤 약속 지켰네. 고맙네. 너 빨리 나야겠다. 아프니까 오하라 같지가 않네. 그 시각 해민서 한의원에 할머니들이 들어오는데요. 재촉한다 딸매. 아이고 깜짝이야. 일이 병자들이 많은 곳이었어. 말도 이쁘게 안 해요. 이때 꽃분 할머니가 봉식이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꽃분 할매 또 도전는갑다. 조금 뒤 허임을 보고 엉타가 누구 동생이 봉식이라고 둘째. 그냥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허임. 언니 걱정 마시오잉. 침 맞자. 조금만 참거라. 이제 끝난겨? 그런데 이게 뭐고? 아이고 봉타가. 아이고 착한 일 했으니까네. 꽃분 할머니가 뭔가를 건네주는데요. 맛난 거 많이 사 먹으래. 그게 뭐예요? 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니 어디 가나 봉탁이? 허임은 곧바로 시내 병원으로 왔죠. 이 양반이 장난하나. 야 여기 앉아. 저 사람 왜 저리로 가? 영경은 허임을 뒤쫓아갑니다. 뭘 어쩌자고. 이때 아까 무슨 얘기예요 할아버지? 허임은 병원장 성태를 만나러 왔죠. 소인의 근절부터 받으시옵소서. 이봐요 일단 나가서 나랑 얘기합시다. 소인 무작정 준비해온 것을 건네는 허임. 사람만 살펴봐 주십시오. 귀중한 인재를 알아보고. 조금 뒤 영경은 허임의 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만아. 환자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죄송합니다. 일 편하게 보세요.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재물이라도 쌓아보시게. 겨우 반나절 동안 그대가 보고 들은 것만으로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오.
허임은 다시 병원 안으로 들어왔다가 조금 뒤 안색이 좋지 않은 한 남자를 보게 되는데 이상한 느낌이 든 허임은 남자를 쫓아가 봅니다. 다시 돌아가려는 그 순간 정신 차리세요! 수석님! 심장이다. 조금 뒤 도착한 영경이 그를 제지합니다. 안 돼요. 내 말 들어요. 어쩔 수 없이 물러서는 허임. 빨리요. 50초 차지. 샷! 드디어 남자가 의식을 되찾았죠. 그런데 도망쳐요. 곧바로 허임은 도망을 갑니다. 선배, 무슨 일이에요? 검사실 예약해. 다음날 봉태라! 저리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을 얘기했는데. 시끄럽고 이쪽 따라와. 조금 뒤 둘이 도착한 곳은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었는데 이빨이 아파 죽겠어요. 이 얼마나 뜨겠어. 야, 너 뭐야? 저기 너는 저 약 좀 놔줘. 들 떨어진 놈은 누군데 달고 왔어? 멀지! 저런.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려고 하는 이때 여기 봐! 정신 차리고 와!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야, 너 뭐야? 곧바로 남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허임. 배가 싸늘합니다. 응? 뭐? 뜸 치료를 마친 후 남자가 의식을 되찾습니다. 너 먼저 들어가. 곧장 집으로 가. 집?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데 영경이 와 있었죠. 허봉탁 씨. 처자가 이 시간에 여긴 왜? 아직 안 가셨네? 전 갈 데 없으면 좀 더 있던가. 방금 뭐라 했어? 그냥 여기 있으라고요. 조금 뒤 재아가 찾아왔는데요. 오, 재아야. 손님이 계실 줄은 몰랐네. 저 사람은 누구야? 여기서 지내는 건가? 당분간? 재아야 미안. 다음에 먹자. 그래. 들어가. 들어가요. 그날 밤 영경은 배가 고파서 냉장고 쪽으로 향하는데 뭐예요? 뚜껑 따고 기다려요. 드세요. 라면을 맛있게 먹는 허임. 혹시 예전에 본 적 없어요? 계속 드세요. 조금 뒤 영경은 TV를 켰는데요. 이것은 이름이 무엇이오? 아, 이모! 걸그룹이 나오자 점점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하지만 다음날 영경이 나오는 것을 본 허임은 TV에서 배운 말들을 남발하는데요. 꿀잠 주무셨어. 레알셨어이다. 자, 같이 한번 움직여봅시다. 청소 안 해도 되는데. 아이, 이뻐. 아, 여기를 안 했군. 이봐요! 저 사람 뭐 이상한 거 없었어요? 없는데? 영경이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순간 엉따가! 꽃분 할머니가 찾아왔죠. 어머니 왔어! 네 집 낳고 우리 봉타이 이 귀한 걸 봉타기 애기 때 그걸 어찌 갑자기 어린 시절을 떠올리는 허임. 너 이거 훔쳤지? 이놈이? 우리 언니 살려야돼요. 봉타기 마음 안다. 응. 어메 드셔이. 아유 아니다. 뭐라 그래. 어디 가려던 참 아니었어. 아, 같이 갈래요? 갑시다. 조금 뒤 둘은 마트에 도착했는데 허임은 아이처럼 신이 났습니다. 아, 겁나. 아, 시원하다.
영경과 허임은 집에 돌아왔는데 집 앞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온 한 여자를 보게 되죠. 한의원 찾아오셨나 봐요? 아, 예. 반가운 분 계실 거라더니 선생님이셨네요.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세요. 영, 차도가 없으세요. 옆에서 지켜보던 허임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해봐도 되겠습니까? 이봐요. 귀한 손님이잖소. 잘 부탁한다. 가장 긴 침으로 정확히 환부를 찌르는 허임. 잘 참으셨습니다, 어르신. 어머니! 하지만 조금 뒤. 어머니! 김민재, 구급차 타고 이쪽으로 와. 이때. 뭐야? 나가봐야 되겠다. 사고 현장을 본 영경은 또다시 끔찍했던 과거의 일이 떠올랐는데. 여보시오. 이모!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닥에 주저앉는 영경. 어디 가서 제대로 진맥을 좀 해봅시다. 이게 다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요. 그 여인 참. 조금 뒤 허임의 눈앞에 성태가 나타납니다. 어찌 제게 그런... 이 정도는 당연히 해줘야지. 이날 성태를 만난 후 허임은 갑자기 해민서 한의원을 떠났죠. 아 진짜 몰라? 모르죠. 인사라도 하고 가지. 다음날 감사합니다. 시내 한방병원 VIP병동 오픈식이 있었는데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판이 될 것입니다. 유재하입니다. 아주 막강합니다. 아 예. 아직 한 사람 더 남아 있습니다. 이때 허임이 등장하죠. 제가 좀 늦었습니다. 자, 인사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봉탁입니다. 잘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도와주십시오. 많이 변한 허임이 낯설게 느껴지는 영경. 못 알아볼 뻔. 첫날이라 겉모습에 신경 좀 썼어요. 썼어요. 연습 많이 했는데 근데 안 그래도 오글거려서 혼났어. 어떻게 된 거예요? 허임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하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불법이에요? 나에겐 다른 방법이 없소이다. 아직도 내가 불편한 것이라면 눈에 안 띄도록 조심하겠소. 환자가 침을 무서워하거나. 허임은 이제 한의사 허봉탁의 삶을 시작합니다. 진료 시작하겠습니다. 목이랑 코가 막혀서. 드디어 첫 번째 환자를 진료하는 허임.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 이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자, 어떻습니까?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리가 없는데. 조금 뒤 재하가 들어와서 상황을 해결하죠. 그 시각 네, 바로 가겠습니다. 응급실로 향하는 영경. 조금 전 두 명의 응급 환자가 동시에 실려왔었는데 PP 80, 60, 맥박 120. 체스트 바로 찍어주시고요. 네. 바로 수술장으로 갈게요. 네네. 수술장 가서 바로 열어볼게요. 네스. 일단 피부터 잡자. 네, 핸모클립 주세요. 수술을 마치고 나온 영경. 그런데 경찰입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쪽에서 먼저 우리 아니에요. 안쪽 가만히 좀 있어. 폐조직에 약간의 손상이 있지만 며칠 내로 퇴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렇게 돌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 아빠! 우리 그룹은 거짓말 안 한다니까. 무슨 생각인지 영경은 다시 형사에게 가죠. 형사님, 뭐 살해 의도가 있는 경우 칼날이 이렇게 가로로. 팽팽했던 양측 주장이 영경의 얘기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하는데. 제 의사 선생님, 왜 이러세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예리하게 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 되게 스트레스 받게 하시네. 누구세요? 하라가 알아보지 못하자 허임은 나다. 우와 대박. 이렇게 다시 보니 참으로 좋구나. 영경쌤 부를까요? 왜요? 아마 뭐 재지은 거 있어요? 실은 나 비호다. 그게 뭔데요? 비호가 헐. 조금 뒤 허임은 영경을 찾고 있었는데요.
이때 나가는 길이 저쪽이요. 둘은 같이 밖으로 나가죠. 오늘 잘했어요. 아이고, 내 실력 알면서. 이왕 들어갔으면 잘 좀 하지. 내가 했어? 아무 말 안 했는데요. 분명히 들었는데. 오늘 재아와 약속이 있었던 영경. 재아야 가자. 내가 요 앞에 약해놨어. 먼저 가요. 그 사람 좀 이상하긴 해도 나쁜 사람 아니야. 나쁜 사람은 아니다. 누나 그 남자랑 무슨 사이야? 나도 알아가는 중이야. 뭐? 알아가는 중이라고. 다음 날 식당에서 영경을 본 허임은 반가워서 소리를 칩니다. 그렇게 큰 소리로 부르면 어떡해요? 그걸 저한테 물어보셨어. 궁금했던 것들을 미리 적어온 허임. 안전하면서 효능이 있다는 게 사실이죠. 그 아세스. 내가 달리 물어볼 때도 없고. 해열과 진통에 효과가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요? 피가 굳는 걸 막아준다는 뜻이에요. 영경 쌤은 참 모르는 게 없습니다. 요병의 경화증을 일으키는. 허임은 시도 때도 없이 영경을 쫓아다니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네. 영경 쌤, 굉장히 심각하다는데. 지금 환자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호흡기 질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무서운 거였어? 퇴근 후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허임. 직진남이 대세. 허임이 생각하는 직진남이란 바로 내 셀이야. 다신 보지 말자 라고 하라에게 얘기하는 영경. 무조건 안정 취하는 거 잊지 말고. 이제 그놈의 잔소리 좀 없어서 살겠네. 쭉 잘 살아. 아프지 말고. 그런데 갑자기 하라는 영경에게 달려갑니다. 내 심장 느껴져요? 진짜 갈게요. 다음날 아니 바쁠 땐 그렇게 들락거리더니. 멀리서 허임을 보게 된 영경. 이때 교수님 아는 사이지? 조심하라 그래라. 어? 이 얘기를 들은 영경은 불안한 마음에 퇴근하자마자 허임에게 전화를 해보는데 하지만 통화 중이었죠. 통화할 데가 어딨다고. 아! 영경쌤! 나 그만둬요. 뭔가 상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그리 실수? 그 말이 아니잖아요. 왜 그대는 내게 그만둬라 하지 마라 늘 이런 말만 하는 것이오. 지켜봐 줄 순 없는 것이오. 그런데 그림 좋다. 불청객이 등장합니다. 무슨 일이시죠? 환자한테 뭐 문제 생겼어요?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분위기 파악이 영 안 되시나 본데. 이 사람들은 바로 조폭이요. 그럼 어째요? 뛰어요. 도망쳐보지만 결국 포위당하죠. 싸움 좀 하시오. 지금 장난해요? 그 소원 갑자기 앞으로 나서는 허임. 개그맨이니? 그런데 다시 도망을 가려고 하던 그 순간 조금 뒤 둘은 또 사라집니다. 애가 어디 간 거야 이거? 허임이 먼저 깨어나고 에이 어쩌자고 여길 다시. 머리 괜찮아요? 지금은 머리 걱정할 때가 아니었죠. 안돼. 아! 조금 뒤 더 큰 문제가 생기는데요. 난 줄 알아. 내가 헛구보고 있는 거죠? 실은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영경은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와타시 오니온진 데스네. 어떻게 좀 해봐요. 외군들이 총 대신 칼을 꺼내는 순간 무기를 꺼내는 영경. 오면 다친다. 눈 감고 뿌려요. 조금 뒤 조준을 잘못한 허임이 정신을 못 차리자 영경이 데리고 빠져나갑니다. 대박이요. 이게 말이 되나? 글쎄 말로 따질 일이 아니라니까. 아니 여기 어디야? 전란이 터졌다는 얘기를 들은 영경은 조정! 무슨 생각해요? 내게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하필이면 그날 저랑 우연히 엮인 거네요. 나 때문에 그대까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오. 허임은 시간 이동했을 때를 떠올리고 사직생이라는 말을 들은 영경은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리고 조금 뒤 일단 복잡한 생각들은 안전한 곳으로 가서 하자고요. 그걸로 날 미쳤어요. 아예 한 번에 안 죽을 수도 있겠다. 이걸로 찔러요. 그 저자 우리가 둘이 같이 안고 있어야 이렇게. 일단 저자 그거 좀 진정하시오. 그런데 이때 갑자기 나타난 한 남자. 살려주시오.
어쩌다 다쳤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시오. 죄값을 치렀다 생각하시오. 뭐 하시오? 하지만 영경의 생각은 달랐죠. 저자가 누군지 몰라서 이러시오? 그냥 지금 내 눈앞엔 똑같은 환자일 뿐이죠. 의사한텐 자격이 필요하지만 환자한텐 아니니까. 마음대로 해보시오. 혼자서 치료를 시작하는 영경. 난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를 치료해요. 더 나은 삶을 살게 된다면 의사로서 더 큰 보람은 없겠죠. 다 됐어요. 하지만 비켜보시오. 조금 뒤 말없이 침통을 꺼내는 허임. 두 분 모두 고맙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수고! 빨리 피하시오! 나이조브 됐을까? 나이조브다. 한양으로 들어가야겠어. 꼭 구해야 할 사람이 있어. 그렇게 둘은 한양으로 갑니다. 위험하니 주막에서 기다리라 하지 않았어. 누가 누굴 걱정하는지 모르겠네. 예측을 불허하는 여인이오. 역대급이오. 갑시다. 여긴 아무도 안 올 터이니 한심하고 잠시만 계시오. 허임은 혼자 어디론가 향하고 조금 뒤 막개가 들어오는데요. 루시오? 어? 아, 저 그때 지금 어디 계세요? 영경쌤 나오셔. 정말 저 안 버리신 줄 알았어요. 왜 이리와? 저... 그런데 뭐라? 이게 누구신가? 아, 이리 반가울 때가. 그간 평안. 왜 이래요? 지발로 여기 걸어 들어오다니 꼴이 아주 볼만하구나. 아시는 편히 외셔라. 의금부로 끌려가는 허임. 여보세요? 이를 어쩐다. 왜? 또 내 빼려느냐? 바로 허준이었죠.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지 않겠느냐? 그건 실수였습니다. 누가 그러더냐? 해서 내 미리 경고하지 않았더냐? 참으로 원통하시겠습니다. 쌓아올린 공든탑이 무너지게 되셨으니. 재물 쌓아놓고 보면 울분이 삭혀지더냐? 영감!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 시각 영경은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뒤 진호가 들어오죠. 편히 앉아있지 않고 지금 뭐 하자는 것입니까? 사과도 할 겸 담소라도 나누고자. 그냥 나가는 문이나 알려주세요. 지금 바로 가겠... 갑자기 묘책이 떠오른 영경. 그럼 소녀,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따르세요. 네. 아까 그 얘기 무엇입니까? 모르고 계시었소. 벌벌 떨어뜨리지 않겠습니까? 드릴 것이 있소이다. 어디에 쓰는 거냐고 물어보자 영경은 이럴 때 쓰는 거다 이 자식아. 저 아씨 제법이네. 아씨! 그날 밤 수고들 많으십니다요. 두칠이 허임을 꺼내주는데 빨리 나와. 잠만 자고 따라와.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행동을 하는 두칠. 살려주십시오 허위원님. 바로 두칠의 형 깍새가 사경을 헤매고 있었죠. 세마님 심기를 건드렸는가. 이 바보 같은 속이. 아이고 허위원님 우리 성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밀테니까. 같은 시간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예요? 치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자를 눈앞에 보고도 그냥 가요? 영경이 했던 말을 떠올리는데 우리 성을 그 후에 몇 군데 더 침을로 올 것이다. 혈갈갈을 구해오느라 또한 술을 섞어 다려오고 혈거순다요. 그렇게 치료를 시작합니다.
미신 거 아니에요. 내 언젠가 허이 언니 꼭 이 은혜를 지라 깨어난 거예요? 살았어 살았어. 그런데 당장 끌어내거라. 네 놈이 정녕 죽으려고 환장을 하지 않고서야 그래봤자 네 놈이 개끼에 불과다는 걸 몰랐더냐. 개끼를 부려도 유분수지. 저놈을 쳐 죽여라. 저 야 시기야 날 때리라니까 때문에. 결국 사망을 하고 맙니다. 날 때려 이 자식들. 넌 날 두시라. 자 아니야 내 네 원대로 해주마. 저 성으로 보내주거라. 내가 소인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대감의 말씀처럼 꼬리라 은들은 새끼 입에 틀림없지요. 대감의 노여움이 불릴 수만 있다면 죽어 마땅하지요. 허나 더러운 것들을 죽여봐야 손만 더러워질 듯.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대감 눈물 없인 볼 수 없는 광경이로다. 며칠 후에도 숨이 붙어있다면 내가 다시 생각해보아. 결국 허임과 두칠은 끌려가게 되고 가서 왜 말렸어? 왜 나서 그 치라려. 그 시각 막계는 야 임마 이때 아! 한 번에 세게 쳐야지. 못해서 미안해요. 미안해요. 정녕 제 비틀린 마음이 잘못인 것입니까? 이제 떠날 준비를 하는데 우리 남은 빚은 그때 갚읍시다. 하지만 허임은 그 빚 지금 갚거라. 예? 나를 죽여라.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요? 죽이라니까 어서. 그리고 결국 서울로 돌아왔죠. 두 번 다시 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오. 아니 어떻게 사람 하나를 못 찾아요? 아 내가 지금 여기 안밖에 생겼어요! 이때 영경이 도착을 했죠. 어 영경아! 영경이야! 에 괜찮아? 들어가서 쉬면 돼요. 어 야 들어가. 네. 맥이 좀 떠있다. 미안한데 피곤하다. 아무 생각 말고 푹 자. 다음날 어서오세요. 스페셜 늘었단. 조금 뒤 영경이 왔는데 아, 그걸로 주세요. 커피 나왔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포장해주세요. 점심 같이 먹을래요? 같이. 약속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버리는 허임. 선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은 차차요. 아, 뭔 꼴이야, 진짜. 야, 너 뭐냐? 설마 너도 내 걱정이냐? 봐봐 나 다크서클 내려온 거. 야 막 턱까지 흐른다 흘러. 이 사발면에 참치에. 야 너. 그리고 조금 뒤 여기가 진료실이구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그때 이후로 이거 못 먹어봤죠. 여기 진료실입니다. 나 안 보여요? 뭐 하는지? 그쪽은 여기 아무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 방법은 아닌가 보네. 허임은 성태와 박 회장을 만나러 왔는데 아이고 회장님 치료가 되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허임은 왜 이러나? 환자 쪽에서 의사를 못 믿는데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병도 병이지만 회장님 귀가 붉어져 있습니다. 귀가 원활하지 못하고 막혀있기 때문에 어? 따로 부르시죠. 그럼 전 어떻게든 다음 달 전까지 저놈 고쳐놔. 조금 뒤 방으로 들어가고 눈빛이 흐리고 초조해 보이는 남자. 의사들이라고 와봤자 대화 치료니 뭔지나 해서고. 몸 안에 생명력이 부족해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뭐? 침을 빼는 순간
저 친구 대체 어디서? 제가 운이 좋아서. 돌아갈 준비를 하는 허임. 그런데 나가게 해주세요. 부탁입니다. 예? 내가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아이고, 앞으로도 잘 좀 부탁합니다. 나 먼저 들어가요. 애써 밝은 미소를 보이는 영경. 어디 다녀와요? 진료 다녀옵니다. 밖으로요? 이게 누구신가? 할만해요? 네. 월급 받는 직원인데 너무 충성하지 말아요. 말씀이 조금 심하신 것 같아서. 야, 최영경이. 저희 병원 스태프도 아니고. 허임은 말없이 가버리죠. 선생님 무사하시지요? 야 나가 있어. 나가. 연약한 여자나 괴롭히고 말이야. 괜찮아요. 더 거지 같은 경우도 많으니까. 거지가. 그날 밤. 이제 안 온다니까. 어디다 감춰놨노? 감춘 게 아니라 지가 기억. 나중에 온대요. 네. 어? 보상이 될 거 알아. 봤어? 처음부터 정을 주질 말든가. 다음 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영경. 언니 왔어요? 저기요. 아이고 가자 가자 고마. 아이고 최 선생. 이때. 아이고 몰라보겠다. 이 갖고 만난 거 사모 그래. 그런데. 왜 이러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아이고 돈. 불쑥 찾아오시면 곤란합니다. 치료 받고 가세요. 아 뭐야. 조금 뒤 허임은 박 회장 집으로 왔는데. 불 좀 주세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진맥을 하려고 하는 그 순간. 하지만 얼마 도망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남자. 에 언니 잘 들어가셨어요? 무슨 상황이에요? 혈압 90에 70. 환자분 심장 초음파요. 조금 뒤 허임이 들어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세균 덩어리 같은 게 보여요. 네, 원장님. 바로 쫓아가서 잡았어야지. 지금까지 공들여 추진해오던 일은 다 망쳐셈인가? 자네가 데려가. 이 둘의 대화를 듣고 있었던 영경. 요즘 그러고 다녀요? 상관하지 말라고 했을 텐데요. 의사로서 선을 넘는 건 두고 못 봐요. 그게 무엇이오? 개처럼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나는 넘을 것이오. 그런데 이때. 환자 내가 데려가겠어. 안 돼요. 퇴원해도 된다고 하진 않았어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비키십시오. 선배, 몸으로 막아요? 막아. 치세요. 비키세요. 그렇게 못해요. 치료는 최 선생이 먼저 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영경. 환자 데리고 나가세요. 선생님. 그렇게 허임이 환자를 데려가죠. 얼른 방에다 데려다 눕혀. 병원 의사 말로는 이거 받고 꺼져. 그날 밤 혼자 포장마차에 온 영경. 어, 간이 안 좋다고요. 네. 그러지 말고 술 말고. 영경이니? 어, 언니. 여기서 이러고 있어. 와, 나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하니? 그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 변했어요. 꼬소... 갑자기 영경은 그 시각 허임은 꽃분 할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데. 거기 어디입니까? 누가 잘못했어. 내가 괜찮았어요. 맥이 느리다. 조금만 기다리시오. 하지만 침통이 없었던 허임. 안겁소! 도와주시오! 우리 어머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같은 시각 영경도 그 소식을 듣게 되죠. 제가 가볼게요. 아 그래. 아무도 없어. 맥이 멎어가고 있습니다. 괜찮은 것이오? 일단 급한 얘기만 좀 넘겼어요. 오이 오이 어떻게 잘 됐고? 네 잘 됐어요. 아이고. 다음 날. 야
돼지를 데리고 오시면 봉식이. 이러시면 곤란해요. 집에 가서 기다리제.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이때 아이고 봉타가 꼭 오래. 봉식이 잘 가. 들어가 봐요. 조금 뒤 하라에게 문자가 왔죠. 쌤 뭐 하심? 날 지키고 있지? 두 사람 싸웠어요? 너 떠본 건데. 침마잡은 당사자가 제일 잘하는 모양이야. 이번 일만 잘 마무리하면 탄탄대로야. 허임은 박 회장 집에 왔는데요. 다 됐습니다. 저 해보겠습니다. 차 세우시라고요 당장. 이거 안 나? 지금 빠져나가지 못하면 당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당신이 살아야 할 이유. 그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시오. 아버지를 불러주세요. 저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어요. 뭐가 뭔 말이야? 아버지! 저 좀 믿어주세요. 이때 하라에게 걸려온 전화. 아저씨! 이걸로 계산해 주세요. 내 것도 되느냐? 맛있느냐? 아저씨도 먹어봐요. 나는 괜찮다. 아유, 빨리 먹어요. 와. 맛있죠? 진짜 기분이 좋아지는 거 같아요. 허임이 빤히 쳐다보자 툭하면 그렇게 보더라. 꼭 건강하게 살거라. 오래 혼자. 아저씨 나 갖고 싶은 거 있는데. 말해보거라. 어 이쁘다. 이것이. 에이 진짜 포장해주세요. 저요? 아 이건 네 것인데. 죽진나. 나가요. 그 시각 박 회장이 영경을 찾아왔는데. 누구시죠? 잘 좀 부탁합니다. 에이 애한테 뭔 조화를 부린 거야. 선생님 어떻게 다시. 꼭 선생님께 가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식이 있었던 허임. 허봉타! 하지만 허봉타! 오메! 오메! 허선생 봉사활동 다녀오셨다고 했죠? 앙코르와트 가보셨겠네? 당연히 가봤죠.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허선생이 반가워할 것 같아서 제가 불렀어요. 전 오늘 처음 뵙는데 혹시 저 아세요? 때마침 성태가 왔죠. 경력금이나 줄까 해서 왔어요. 못 보던 얼굴이네. 봉사활동까지 같이 다녀왔다고 제가 불렀어요. 이성현 교수한테 배웠겠네. 예. 추천서 써준 장본인이야. 그렇습니까?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각 영경은 하라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가는데. 하라야. 선배 수치가 5점대로 나왔어요. 5할로 간다. 잡아. 정신 바짝 차려. 서두르는 게 좋겠어. 레스. 지연성 출혈인 것 같다. 피부터 지혈하고 봉합한다. 소녀야! 내가 한 말을 기억하거라! 왜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꼭 살아야 한다. 잠깐만. 딱 10초만 지켜보자 우리. 그런데 20줄 차지! 샷! 30줄 차지! 이거 아니야! 선배 이제 그만해요! 선배! 제발 쌤이 고쳐준 내 심장. 결국 멈춰버린 하라의 심장.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니 선생님. 폐소생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 살려내!
곧바로 주저앉아 버리는 영경. 약속한 건 꼭 지켜. 멋진 꿈도 가지고 싶어. 오늘은 일찍 오네. 제가 많이 미우셨겠어요. 그건 무슨 소리냐? 내가 무슨 훌륭한 의사가 된 줄 알고. 그게 아니다. 조금 뒤 영경은 허임과 마주치는데요. 그쪽 말이 맞았네. 대줄 말이 있어. 누나. 영경은 또다시 과거의 일을 떠올리게 되고. 응, 좋아. 경호. 나 좀 내려줘. 조금 뒤 허임이. 쳐자. 허임이 곧바로 뛰어가는데 둘은 또 사라졌죠. 괜찮죠 이거? 어서 갑시다. 그냥 놔두지. 아니 어찌 그런 말을. 잠시 쉬었다 갑시다. 내 목을 축일 물을 좀 떠오겠어. 조금 뒤 한 남매가 영경에게 다가오는데. 주세요. 허임이 돌아왔죠. 웬 주먹밥이오? 일단 목 좀 축이시오. 그런데 조금 뒤 저기요. 내가 가겠어. 이쪽으로. 너희들을 구해주러 온 것이야. 그렇게 무사히 아이들을 구출하고. 그런데 도망쳐보지만 얼마 가지 못해 포위당하고 맙니다. 어이 너희 두 사람 조센지인가? 고르세. 이때 고맙습니다. 드레데이기 스스키오 치료사세로. 이모! 여인과 아이들을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 이모! 허임만 따로 끌려왔죠. 은혜를 원수로 갚을 셈이오? 지금은 다르다. 이 변자를 살려라. 저 여인과 아이들을 살려주겠다 약조하시오. 그리 자신 있는가? 병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허임. 맥이 불규칙하다. 호전될 것이요. 조금 뒤 병자가 깨어납니다. 여군도는 이거 지나가.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괜찮소? 뭐 다친 데 없느냐?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겠소. 고맙습니다. 그리고 남자는 뭔가를 건네주는데. 돌려주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이제 집에 가는 거야? 아마도 그대가 우리 모두의 목숨을 구한 것 같소. 오라비가 주워줄게. 그런데 이때 난 뭔 소리지? 빨리 가야 돼요. 잠깐만요. 제발 도와주시오. 다행히 도움을 받게 되죠. 퇴관절 이상처럼 뭐란 말이오?
나 못하겠어요. 나를 보시오. 그 누구보다 훌륭한 의사요. 영경의 도움 없이는 아이를 살릴 수 없는 상황. 할아버지. 소독도 해야 되고. 혹초 오산이 있습니까? 아, 예. 물 한 그릇에 소금 1호불로 헛걸어 주십시오. 예. 조금 뒤 허임과 영경이 힘을 합쳐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대가 이 아이를 살렸어. 잠시 후 밖에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는 허임과 영경. 다신 손에 잡을 수 없을 줄 알았어요. 그대 말대로 달리고자 하는 오라비의 마음이 스스로를 살린 게 아니겠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이 정하는 것.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소. 허임은 뭔가를 꺼내는데 그대에게 남긴 선물이요. 심장에 담겨있는 마음은 여전히 반짝거리지 않소. 다음날 정신이 좀 드느냐? 많이 아프지 않아? 오라버니 울지마. 허임? 허임이 영경을 계속 쳐다보자. 왜 그렇게 봐요? 아, 아니요. 일이 가고 있으니 일가 같지 않소. 뭐라고요? 우리 나이 이만한 애들이 있소이다. 이쪽은 뭐 했어요,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여인네들이 많았으나. 하지만 영경의 반응은 우리 좀 쉬었다 갈래요? 어깨 안 아파요? 잠시 행복했던 시간은 끝이 나고 왜군들이 휩쓸고 간 마을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었는데. 이보쇼, 멀쩡한 사람이 없어. 아저씨 살아 있었네. 은효십니까요? 네. 아. 허임은 밖에서 병자들을 살피고 있었죠. 허임을 쳐다보는 영경. 왜 그렇게 보시오? 가슴에 담아두려고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요? 허준 어른이요. 아니, 대관절 그게 무슨.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둘은 한양으로 갑니다. 꼭 못 만나게 되더라도 너무 낙담하지 마시오. 조금 뒤 막개가 나오는데.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막개야. 다시 차림새를 바꿨단 말이냐? 그럼 어쩝니까? 근데 너는 왜 아직 여기 있는 것이야?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어야죠. 또 오셨습니다. 허준이 다른 곳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영경은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이나 모레쯤. 걔가 어딘 줄 아느냐? 조심하시오. 그런데 이때 이게 누구신가? 뒤도 보지 말고 뛰거라. 저만 어찌? 어서. 허임이 내 이놈! 허임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참교육을 시작하죠. 개가 되셨습니다. 뭐라? 개감이 하는 꼬라지야말로 개 돼지가 아니고 무어란 말이오. 감히 네 앞에서! 무릇! 아래는 백성을 지켜야 하는 자리! 이 와중에도 어찌 그깟 반상타령이오. 저놈 무엇들하는 게야! 걱정 마시오. 그런데 영경이 허임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 이놈 어디로 간 게? 허임은 다시 조선으로 돌아가기 위해 차도로 뛰어드는데 야 이 미친 자식아! 조금 뒤 갑자기 쓰러지는 허임. 어? 환자분?
사장님, 진정하세요. 누구란 말이야? 이건 너무 쉬워. 재아가 응급센터로 왔죠. 통화하셨던 분이세요? 네. 진정제 투여했습니다. 이 사람 혼자였습니까? 혼자였다는데? 그럼. 이봐, 왜 당신 혼자야 지금? 그 여인이 위험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를 물어주시오. 제발. 다녀와서 이게. 곧바로 허임은 침통에서 가장 긴 침을 꺼냅니다. 제발. 이게 대체 무슨 어디 갔어? 다시 조선으로 돌아온 허임. 연극처자. 아무도 없으니까 연극처자. 이럴 수 없습니다. 에, 처자. 여기 오셔자. 그런데 이때 같이 갈 곳이 있어. 같이 간 곳은 바로 허준의 집이었죠. 처자, 괜찮은 것이오? 미안하고. 당신도 아팠겠다. 그대로 혼자 두는 일은 없을 것이오. 참으로 미안하고. 이만 가보겠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허임과 영경. 좀 봐주시오! 이모! 이모 봤어요? 여기다! 좀 도와... 좀 빨리 도와주시오! 잠깐만요! 빨리 좀! 빨리! 누구세요? 보호자요. 혹시 남친? 아직은. 아, 저 나가 있으면 안 돼요? 보호자가 어딜 나간다 말이오! 이때! 아! 바로 이 맥이었어. 그래서 시작된 거구나. 어르신! 이놈아 이게 뭐야? 면목이 없습니다. 아이고.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십시오. 괜찮아. 할아버지 그날 그렇게 말씀드린 거 너무 죄송해요. 다음 날.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어? 안 그랬거든요. 선생님. 드시오. 난 먹어요. 괜찮아. 조금 뒤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는 영경. 아, 아니, 간호사! 등 좀. 예, 괜찮아요. 저기요, 이제 가지. 다 나을 때까지 내 책임 아니오. 그러면 눈도 좀 붙이고. 다시 껌딱지가 될 수 있는 것이오. 네, 금방 다녀오리다. 재아가 영경을 찾아왔는데요. 괜찮아? 이제 진짜 괜찮아. 다쳐서 돌아왔는데. 별거 아니야. 진짜 괜찮아. 여기 좀 앉아봐. 도와줬단 얘기 들었어. 고맙다. 갑자기 멀게 느껴지는지 모르겠다. 그게 무슨 소리야. 이제 난 어떻게 해야 할까? 영경을 걱정하는 사람이 또 있었죠. 누가 어떻게 된 건지 진짜 말 안 해줄 거야? 이러지 마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안받게 생겼어요? 나 괜찮아 언니. 아, 작. 여기 병실입니다. 모르세요? 네? 솔 안 피우실 거면 그만 나가주세요. 그래 언니, 이제 그만 들어가. 가요, 원장님 기다리셔. 너 진짜 괜찮아? 야, 뭐. 자상하시네. 나 또 올게. 그날 밤 허임이 다시 찾아왔는데 이 손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이 손으로 수많은 생명을 살렸지 않소? 갑자기 혈자리를 짚기 시작하는 허임. 노궁이라는 혈이요. 이리 눌러주면 생기가 돈다. 얼굴에도 혈자리가... 성장. 침을 놓겠습니다. 일단 엎드리세요. 이때 허임이 거기가 아니라니까. 양해해 주시면 내가 직접 돌아보고 오시지요. 성장. 자꾸 딴 생각에. 자, 어떻습니까? 어? 안 아파요! 우와. 우와. 민 회장이라고? 어디 간 좋은 겁니까? 진맥 한번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같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아이고! 늦었습니다. 아이고. 조심히 다뤄요. 아, 그리고 아까 말한 차 좀 내요. 허, 봉탁입니다. 생각보다 젊구만. 어디 한번 짚어봐요.
아이 뭐 짚어보나 마나. 민 회장이 시끄럽게 떠들자 허임이. 어, 하여간 조용! 방해가 돼서. 아, 이런 낭패가 있나. 왜 그러나? 잠시만. 몸에 맞지 않으면 독이 되는 법. 뭐 독 또한 양기를 보하는 보양식인데. 자, 한 잔씩 들 드십시오. 아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나가. 아유. 이쪽. 그 시각 영경은 허임을 찾고 있었는데요. 베이비. 나. 어, 재하야. 뭐 내내 없었어. 아. 언젠가 돌아갈 사람이야. 이때 이리 오너라! 저런 똥을 쌀놈. 좋습니다요. 두 분이서 말씀 나누시지요. 카드로 하실 거죠? 네, 나왔습니다. 네, 영경 소장! 다음날 허임은 침을 갈고 있었는데 조금 뒤 영경이 나오죠. 어, 영경 소장! 2D 1층 나가시오. 환자가 기다려서 가봐야 돼요. 준비한 게 있어. 잠시만 기다리시오. 가져가서 드시오. 이게 뭐예요? 주먹밥이요. 이제 그만 들어가 봐요. 잊은 거 없어. 뭐가 있을까? 하루 종일 생각나게. 아니 뭐냐고요. 왜 저렇게 놀래. 빨리 가야 되겠다. 그렇게 영경은 병원으로 출근을 했는데 남자 62세 TA로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 2, 3일 더 지켜봐. 소신 있는 의사인 척 나대더니만. 으, 정말. 할머니들 오셨어요? 조금 뒤 허임이 등장하죠. 예까지 오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따 미친놈. 비켜! 옹타가! 그 봉책이 너 왔는가? 어, 언니. 아, 언니. 어깨도 아파갖고.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허리도 아파. 발목도. 아이고 도대체 어디에 침을 놔야 되는 거요? 아니 보자. 아 살다 보면 뭐 이리 치고 살 달려가면서 살아야지. 아무. 힘들어간다. 손을 떠는 모습을 보고 허임이.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럴래? 예. 아이고 시원타. 성태가 말없이 찾아왔는데. 내가 베풀어준 은혜를 잊은 거야?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껏 여기가 자네가 갈 길이라고. 그만 돌아가십시오. 야 재환경 안 깨어났다며. 그러게 왜 의학적 근거와 수치를 무시해? 같은 상황이 오면 똑같이 할 겁니다. 애 아직 정신... 이때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전화 한 통. 깨어났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네. 와 기적인가? 환자분 팔 좀 들어보실게요.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음 단단히 드셔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따라와요. 예. 하루 이틀 하다 말 거면 그러든가. 감사한데 환자 경과도 지켜봐야 되고. 좀 전에 주치의 바뀌었다. 뭐야? 누구로? 하여간 지만 의사야, 지만. 그리고 영경은 곧바로 집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갔지? 어, 택시! 조금 뒤 영경은 복만이와 놀고 있는 허임을 발견하죠. 어, 영경 소장! 영경 소장! 저자, 아, 괜찮으시오? 아니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불안해하는 영경을 조용히 안아주는 허임. 잊었어. 그대로 혼자 두지 않겠다. 약조하지 않았어. 두 번 다시 그런 걱정은 마시오. 짠. 왔어. 고기요 고기. 같이 한 술 안 떠? 그럼. 네, 오랜만에. 에이,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조금 뒤 영경이. 너 혼자 다 먹을 거야? 벌써 자나? 영경 자자.
왔어. 할아버지 주무세요? 영경은 선물을 건네주는데 근데 그렇지 않아도 애가 타던 참이었는데 번호를 잡으셨습니다. 다음날 쭉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원기가 충만해진다. 튼튼해진다. 어르신, 응? 어디 좀 다녀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요. 뭐? 아참 집에서 쉬는데 당신 말을 안 듣고. 내가 예측을 불허하는 여인인 거 잊었어요? 그런데 이때 재아가 찾아왔죠. 재아야, 같이 가도 돼? 안 되지. 나도 그렇게 눈치 없는 놈 아니니까. 따라와 그럼. 재. 조금 뒤 노숙자들이 있는 곳에 도착을 했죠. 현재 조회 안에 왕시오래. 배 아프시다는 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아, 갔어. 쪼리로. 맥을 좀 봐도 되겠습니까? 아, 고생 좀 하셨겠습니다. 아휴, 이거 한결 낫네요. 다행입니다. 기침이 심한 남자에게 다가가는 재야. 그런데 일어나봐. 사람이 이게 선생님 아니 저리지 저리지. 유재하 선생님이라고. 아이 진작 얘기하지. 늘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에이, 코도 맥히고 입 좀 벌려주실 수 있으십니까? 뒤로 넘어가서 자극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야야야야야 왜 뛰는 겁니까? 지금 얼굴 뛴단 말이에요? 기다려왔어 숨기려 해도 I cannot not gonna wait. 처음으로 데이트를 즐기는 허임과 영경. 여기 왜 남자도 오는데? 바다다 바다. 이거 봐봐요. 여기선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나고. 나도. 잠깐만 기다리시오. 나 잡아봐라. 대관절 그대로 왜 잡아? 안 와? 다음 날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내일도 오십시오. 저기 저요 저. 아이고. 같이 안으로 들어가는데 두 분이서 여기까지는 어쩐 일로? 어디가 안 좋아? 속이 터부룩하고 아주 그냥 어이 올라와. 죄한 것 같진 않은데. 거짓말이라도 하고 되는 거 뭐요? 그리고 왕초는 굳이 천솔에게 침을 맡겠다고 하죠. 그래 그럼 이 힘 빼. 예. 아이고 서서서서서서. 고맙습니다. 뭐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뒤 이거 왜 이러나? 이거 봐. 아니 놔주세요. 놔주세요. 어, 이런 또 이 양반이네. 저 사람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어르신. 발달 사인 양호합니다. 뭐야? 이따 형사분 오실 겁니다. 제발 들리세요? 초음파 좀 준비해 주세요. 네. 그 무슨 말이요? 실수로 사람을 무슨 실수를 했단 말이요? 제가 봤어요. 주변에 피도 좀 고여 있고요. 네 언니. 경찰서에 끌려가셨어. 뭐라고요? 이거 왜 사람 말을 믿지 않소? 한쪽 말만 믿어주면 되겠습니까? 잡혀가셨다고. 환자 걱정 왜 이래? 환자분! 맥박도 빨라지고 있어요. 5월로 갈게요. 조금 뒤 수술을 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영경. 이거 아무래도 이상해. 아무튼 좋게 기다려봅시다. 하면 아니라고 말해주면 되는 것이오. 안녕하십니까? 형사가 찾아왔죠. 이것 때문에 쉽게 지혈이 되지 않고 수술까지 가게 된 겁니다. 한마디면 사람 죽일 뻔했네. 이거 보시죠. 심장을 찌르고 있어요. 보통 이렇게 위쪽을 향해 있진 않습니다. 예? 그 시각 허임은 또 다른 형사와 병원에 도착을 했는데 어서 갑시다. 어서 이쪽으로. 네. 아니 잘 모르니까요. 진실을 말하지 않는 왕초.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다. 이렇게 되면 어찌했을걸.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네. 갑자기 나간 허임은 누군가를 만나고 다시 돌아왔는데 어디 갔다 오는 거예요? 잠시 알아볼 게 있어서 좀 다녀왔어. 할아버지는요? 어르신 별일 없을 것이오. 내가 꼭 그렇게 만들겠어.
환자분 고혈압 있으시죠? 예. 그런 상태에서 위험하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런 위험한 일을 시키겠어? 그런 건 안 가르쳐 주셨나 봐요. 다시 한 번만 살펴봐 주십시오. 아따 끈질기네 끈질겨. 대청 못 믿으시겠다면 증명해 보이겠소. 그리고 허임은 침통에서 침을 꺼냅니다. 잘 보시오. 오메! 보시오, 이러면 절대 찌를 수 없소이다. 제발 한 번만 다시 살펴봐 주시오. 아이고, 나오셨습니까? 아이, 어르신! 아직 끝난 것은 아니고 이틀 뒤에 나오십시오. 허면 아직... 집에 가자. 예, 어르신. 그렇게 둘은 집으로 돌아왔는데 사실이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어르신, 무슨 말씀이세요? 피곤하다. 왔어. 할아버지는요? 지금 막 잠드셨어. 최근에서야 알았어요. 할아버지를 좋아하고 믿는다는 거. 미안하오. 이렇게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다음날 허임은 보이지 않았죠. 네, 언니, 봉탁 씨는요? 아까 아침 일찍 나갔는데? 하여튼 등잡을 수가 없다니까. 이번엔 절대 실수해선 안 돼. 형태와 함께 어딘가로 가고 있는 허임.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회복시켜줘요. 그럼 허 선생 원하는 거 다 해줄 테니까. 환자를 좀 보겠습니다. 맥이 가라앉고 느리다. 안색이 창백하고 뱃가죽이 얇고 무력하다. 곧바로 침을 꺼내어 침을 놓으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손이 떨리기 시작하는데. 뭐야? 무슨 일이야? 허임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연경. 이제 괜찮아. 다 괜찮아요. 다음 날. 내는 못 산다. 내 몸뚱아리 책임질 거냐고. 안 들린다고. 동시가. 어디 갔니? 좀 전까지 여기 있었는데. 왕초는 결국 자백을 했죠.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네. 이 치료나 잘 봐도. 염치는 없지만 저도 혹시 저...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초 어른. 달에 한두 번은 꼭 찾아뵐 것입니다. 그래도 결국 다 해결을 했네요.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이요. 우리 할아버지 멋있다. 조금 뒤 허임이 연이라는 아이에 대해 얘기하자 연경은 나 그 아이 봤어요. 뭐라 했어? 봤어요. 너 그때 아팠던 것 같은데. 나 기다려요. 다녀오겠다고? 제가 한 약속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가야지. 그렇게 떠날 준비를 하는 허임. 다시 생각해보면 안 돼요? 안 된다 하지 않았어. 보고 싶어도 며칠만 참으시오. 내 얼른 다녀오리다. 허임은 조선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한편 할아버지. 갑자기 쓰러진 연경의 할아버지. 술방 잡고 정 교수님 코래. 할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뭔 소란이요.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집에 갈란다. 안 돼요 할아버지, 가만히 계세요. 여기선 제가 의사예요 할아버지. 아, 집에 가겠다는데 왜 막어? 왜 오래 사는 것도 아주 피곤한 일이야. 그럼 저는요? 제 생각은 안 하세요? 저 혼자 두고 가실 수 있으세요?
허임은 왜군들을 피해 허준의 집에 도착했는데 맡겨! 조금 뒤 서찰 하나를 발견하게 되죠. 누십니까? 맡겨야. 아, 참복날이! 무사해서 참으로 다행이다. 영감도 무사하시냐? 무사하십니다. 맞느냐? 들어가 보거라. 곧바로 허임은 방으로 들어가는데 허임원님! 아저씨 늦게 와서 미안하다. 내 얼른 너를 고쳐주마.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오랫동안 중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듯 싶습니다. 바로 보았구나. 그래도 저 아이가 저리 버텨준 것을 보면 너의 약조가 아이에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준 것이 아니겠느냐? 할 수 있는 모든 방도를 다할 것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이때 이게 누구야? 누구나 조세인지. 고르세. 우리가 인연이 깊으구나. 아, 잠깐! 이들은 병자들을 돌보는 의원들이여. 나하고는 상관없는. 조금 뒤 어디선가 날아온 화살. 이 의병들을 이끄는 대장이 있었는데 바로 두칠이었죠. 개 잡는 시기야. 엄마! 자, 좀만 계셔. 오늘 시간이 쪼까 흘러버렸네. 두칠, 네가 어찌. 아유, 의병대부로서. 엄마! 네 칼 어디 오느냐? 혈갈 가루가 있습니까? 가져온 것이 다 떨어져. 어쩝니까? 영경에게 치료를 받았던 것을 떠올리는 허임. 처자의 가방을 가져오느라. 네. 네, 조금만 잡으시오. 허의원님 그렇게 보내고 나서 몇 날 며칠을 못 잤는지 아십니까요? 그런 부탁을 해서 미안했다. 칼은 어쩌다 주게 된 것이냐? 아이, 우리라도 우리를 지켜야 되지 않겠소? 아시죠? 그래. 떠나기 전 두칠은 인사를 하죠. 나 은혜 갚았어. 그래. 허의원님은 목숨 많이 살리고 난 많이 지키고. 야, 인사드리고 가자. 예. 건강하셔요. 결국 수술을 받기로 결정한 천술은 영경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네가 해줘. 할아버지. 왜? 자신이 없는 거요? 아니요, 할아버지. 제가 할게요. 헌데 말이다. 너의 마음으로 이 아저씨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 그럼 우리 둘이 힘을 합쳐 함께 해보자꾸나. 이렇게 각자 소중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허임은 침을, 영경은 메스를 잡습니다. 지금 내 눈 시간 소리 into my heart. 킬러 주세요. 너와 함께 몸을 부려 외롭게 두지. 풀겠습니다. 하나 둘. 잘 참아주었다. 아저씨 좀 괜찮느냐? 아이고, 연희야. 아버지 이제 살았다. 아이고, 의원님 고맙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허임을 그리워하고 있는 영경. 200을 세고 계시오. 하나 둘. 너무 빨리 샌다. 가슴에 담아두려고요, 당신의 진짜 모습. 알면서 다음날 영경은 소리가 나는 부엌으로 갔다가 누군가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바로 허임이었죠. 네, 영경 처장, 조금만 기다리시오. 에헤, 그새를 못 참고. 살렸어요? 살렸어. 그대 덕분에.
보고 싶었어. 연경 처자가 마음고생이 심했겠구만. 이놈이 내 걱정하는 게 아니란. 아유, 당연한 말씀을. 우리 권이 8만 7천 원 그 영영 안 갚을게요. 제가 이제 마음이 좀 놓입니다. 병실을 나왔는데 영경이 주먹밥 같이 먹어요. 난 괜찮은데. 맛있다. 참으로 다행이에요. 한양이 왜군들의 수중에 들어갔어. 근데 이곳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아, 근데 그대에게 전할 말이 있는데. 하지만 네, 네 바로 들어갈게요. 얼른 가보시오.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허임은 깜빡 잠들어 있었죠. 깜빡 잠들었나 봐. 우리 놀러 갈래요? 크게 봐, 크게. 허임은 지금 영경과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조선에 대한 걱정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할 얘기가 있어. 그리고 조금 뒤 허임의 모든 심경을 나타내주는 이 한마디. 미안하오. 고마워요. 마지막 인사 할 수 있게 해줘서.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요. 다음날 아침부터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 허임. 더 세게. 아까부터 이게 뭔 소리야? 자, 다음은 머리를 뒤로 젖히고. 도대체 내가 이런 걸 왜 배워야 하는데 말이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명이라도 더 살릴 거 아니에요. 이럴 거 없어도 나 사람 잘 살려. 그래도 이제 돌아가요. 영경은 어젯밤 일을 떠올리는데요. 대신 딱 3일만 줘요. 이거 할래요?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먼저 하자고. 이거 장 보는 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오늘따라 신혼부부처럼 보이는 허임과 영경. 앉으세요. 아니, 오늘 무슨 날이야? 밥 한 끼 먹은 적이 없는 것 같길래. 드십시오. 그래. 맛있습니까요? 그런데 야, 이거 사람 먹으러 만든 거야? 먹을만하네. 사진 촬영을 위해 영경은 예쁘게 꾸미고 있었죠. 자, 준비 다 됐어요. 오랜 시간 숨기려 해도 I cannot away. 보고 싶어. 다음 환자분 들어보내주세요. 허임이 들어왔는데. 허 선생, 여긴 웬일입니까? 나 침 맞으러 왔습니다. 나랑은 거기 말고 강락 위주로 놓을 것인데. 아, 지금 누구 놀려요? 이 까마득한 선조를 대하는 후손의 태도가. 아, 이거 차 한 잔도 없이. 그날 밤 방에서 울고 있었던 영경. 경아, 나 저 사람 따라가면 안 돼요? 아휴, 나 저 사람이랑 같이 갈래. 그간 고마웠어. 떠나기 전에 인사를 하는 허임. 어이, 가부아. 그럼. 영경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해괴한 운명에 같이 해줘서 고맙소. 이젠 다
당신 아플 일 없겠다. 약조를 지키지 못해 미안하오. 가보겠소. 영경이 생각나서 오열을 하는 허임. 지금 조선은 전란 중이었는데 그대를 혼자 두고 돌아온 나의 세상. 선생님! 이보시오. 살릴 수 있는 병자보다 그렇지 못한 이들이 늘어가고. 맥박 130입니다. 바로 우월로 갈게요. 옮기세요. 당신이 말했듯 죽고 사는 건 결국 하늘이 정하는 것. 그대 잘 지내는 것이오. 당신 괜찮은가요? 영경을 생각하며 하트를 그리고 있었는데 이게 뭐예요? 깜짝이야. 예쁘다. 이것은 하트라는 것이다. 하트. 그럼 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아저씨. 아니 얘까지는 어인 행사십니까? 그 전화 문제로 왔다. 침을 맞아 보시겠다고 하시어 너를 청거했다. 그렇게 허임은 입궁할 준비를 하죠. 그런데 허임님 알려주십시오. 부모님. 어허, 다른 의관에게 가보게. 아니 됩니다요. 아이를 방으로 옮기거라. 네. 허의관. 잠시만 기다리고 계시라 전해주시오. 아무래도 게임해야겠습니다. 에? 아이고. 아이의 치료를 마친 뒤 입궁을 하는 허임. 어서 치료를 시작하시게. 여섯 곳에 자침을 할 것입니다. 그 후에 머릿속 바람 소리를 잡겠나이다. 허임은 곧바로 침을 놓습니다. 허임의 실력은 역시 명불허전이었죠. 어명을 받들라. 애민서 의관 허임은 전심전력을 다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 컷. 컷.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최 선생이야. 고맙습니다. 여전히 서로를 그리워하고 있는 허임과 영경. 200을 세고 계시오. 하나, 둘, 다섯, 여섯. 쉽겠다. 영경은 의료 봉사를 하고 있었는데 조심히 가세요. 예. 아, 다음 분 들어가실게요. 방금 그 사람 뭐야? 뭔가 이상한 느낌에 쳐다보는 영경. 그런데 두근 것 내 맘 떨리 잠깐 온 거예요? 잠깐이라니. 그래서 다시 왔지 않소. 이렇게 드라마 명불허전은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데요. 영상을 준비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영상을 재밌고 알차게 편집하려고 신경 좀 썼어요. 썼어요. 연습 많이 했는데. 이제 영상이 끝났으니 지금 당장 당장 가보시오. 아참, 그리고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모두 내 살이야. 다신 보지 말자. 대간절 내가 무슨 죄를 줬단 말이오. 그럼 살펴가십시오.